일본에서 데뷔하고 홍보하는 일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가수 김다현은 소속사 직원 전체에게 선물을 사기 위해 큰 돈을 쓴 것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김다현이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멋진 행동이었습니다. 김다현은 소속사 직원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동은 김다현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결과 관심을 확고히 합니다. 회사 전체 직원들은 김다현의 행동에 매우 감동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김다현이 그들이 만난 가장 특별한 유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김다현과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그녀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김다현처럼 재능 있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술가와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김다현의 이번 행동은 분명 모든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헌신하고 그녀의 경력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물 증정에 그치지 않고 김다현은 회사 내 단결의 정신을 결속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파티는 모든 직원들과 몇몇 특별 초대 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파티에서 김다현은 자신의 경력 여정,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녀가 얻은 소중한 교훈들에 대해 진솔하게 공유했습니다. 김다현의 이 행동은 직원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감사와 관심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히 퍼져나가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밝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김다현은 일본에서 앨범 발매와 라이브 공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지원과 그녀가 직원들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김다현은 앞으로도 더 많은 눈부신 성공을 계속 거둘 것입니다.